오늘의 영화는 섬세한 아이들의 시선을 다룬 영화 우리들입니다. 특별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선. 어느 날 선이 앞에 전학생 지아가 나타납니다. 와? 아니 여기 우리 반인데 누구 찾아? 나도 이제 3반인데. 나 오늘 전화 왔는데. 예, 전학생! 너 이름이 뭐야? 난 한지야. 너 이름이 뭐야? 나? 이선! 두 아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는데요. 하지만 개학 후 학교에서 만난 지아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매몰차기만 하고. 지아야, 아까 내가 인사했는데 봤어? 아니, 못 봤는데. 당황스러운 선이는 다시 혼자가 될까 봐 두렵기만 한데요.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는 선이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해버리게 되는데. 아, 뭐? 야! 너무 멀어진 너와 나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? 영화 우리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영화를 다 보셨는데 보고 나서 주제라고 그럴까요? 메시지라고 그럴까요? 이런 건 어떤 걸? 그 관계의 잔혹성? 아, 네.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네.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어릴수록 더 잔인한 것 같아요. 어린애들은 체면도 없고 배려도 모르고 좀 더 원초적이기 때문에 더 잔인하다.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야, 이선! 니네 아빠 진짜 알코올 중독자냐? 좀 하지 마. 왜?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선이가 있고 그다음 극중에 지아가 있는데 누가 더 힘들까?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 둘 다 힘든데 선이 더 힘들 것 같아요, 저는. 왜냐하면 얘는 여기밖에 없으니까. 기존의 왕따 관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아만 더 뗀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지아한테 매달리죠. 미안, 먼저 갈게. 아, 지아야, 잠시만. 잠깐만. 너한테 화난 거 있어? 아니. 화난 거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지금 숙제 때문에 그래. 지아야, 괜찮아, 얘기해. 아, 진짜 숙제 때문에 그렇다니까? 아, 그냥 얘기해. 아, 진짜야. 괜찮아, 얘기해. 진짜 없다니까, 왜 그래. 숙제해야 한다며.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. 반면에 지아는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왕따만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사귄애가 왕따 당하는 애니까 선을 끊어내고 이 세팅만 잘 굴리면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 더 상처를 주는 게 지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. 애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. 저는 어떤 생각에서 네. 둘 다 다 힘들다고 했냐면 어찌 됐건 선이는 집에 가서 안길 수 있는 엄마가 있잖아요. 딸, 너 지아가 좋아, 엄마가 좋아? 지아. 실망이야. 어떻게? 어떻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? 그게 아니라. 엄마 마음에 상처 입었어. 근데 지아는 없어요. 없죠. 그 마음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. 저는 엄마가 없어 본 적이 없어서. 네. 또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가진 아픔이 다 다르고 그 무게를 누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네. 어린 시절 생각하면 좋았어요. 저는 안 좋았어요.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저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그 아이 때문에 늘 학교 가는 게 싫고 우울하고 관계 때문에 늘 힘들었었어요. 근데 이 영화가 더 불편한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게 또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. 또 지금 저희 애가 한창 사춘기가 시작된 12살 딸이거든요. 네. 얘 때문에 저 지금 진짜 피곤해요. 아.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문제 있는 거 네,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이걸 저한테 이제 다 털어놓으면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는 주고 싶은데 어떻게 나설 수는 없고 그렇죠. 진짜 피곤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네버 엔딩이구나.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니까 더 마음이 네. 그렇게 또 느끼실 수 있었겠네요.